모두가 완벽해진다고 했던 헤카톤이 그 누구보다도 김태형 나타났던 선수 양희진 선수가 주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희진 선수도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Good teammates, so that's why I played really well. So I don't feel like I did anything special. I just had really good teammates who allowed me to achieve what I achieved, and now I get to have this ceremony. So I don't look at it as being a good foreign player. I just look at it as just being a good teammate and a good player overall. Yeah, I mean, I feel great. I mean, I feel great to come back to, I mean, have the opportunity to pitch my last pitch in the KBO 2EG and with Doosan uniform on. So I mean, I'm really grateful and thankful for that opportunity. So hopefully it will happen. After my first season with Doosan, I just wanted to retire with Doosan. I mean, that was my goal and that was my dream. So, I mean, today is kind of like a dream come true. This will be the last official KBO uniform that I wear, and I'll officially be retired, I guess. So. Good? 괜찮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오케이? 어? 예. 몸 괜찮아? 예. 언니 어디서? DH? DH. 어, 라온! 연습해서. 찬이, 찬이. 찬이야? 어, 라온. 오, 그거 연습해서. 어, 맞지. 아, 연습해서. 어, 맞아. 산수도 맞아. 리트메 컸어? 예, 예. 아, 아니야. 이거 오케이? 원래 진짜 키보드 있었으면 다 죽었다 힘들어? 진짜 너네. 힘들어? 어? 괜찮아.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좋아요. 키보드 있었으면 다 죽었어. He was saying that if you're still player, these guys are, oh, you're gonna get yelled at every single day. They're always troublemaker. Him? I don't think so. What's up, man? Nice to meet you.
밝혀서 플래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you. Thank you, thank you. No problem. 저도 저도 저도. 미미 미.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Thank you. 어, 나도 나도. 미니엄 주고. 미니엄. 아, thank you. Yes. 마구마구 좀 보던 리퍼트를 실제로 보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라드 선수 같이 계셨어요? 아, 그 발라조비 진짜 큰 줄 알았는데 리퍼트 선수 보고 와 현타 왔어요.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인사 좀 힘드셨는지. 네. 아까 막 기아 안 좋아한다고 리퍼트 선수가 저랑 관련 그때 기아 있을 때여가지고 욕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영광이네요.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 오늘 던질 수 있고 아, 던지는 거 보고 싶었는데 한번 옷이 너무 커요. 아, 이 옷이 이거 옷을 준비하지 않아. 야, 나이스반트 카메라 지금 실제로 처음 보지 않나? 찬이 형 은퇴식 때도 봐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죠? 화이팅! 한국 할 때 야구 배우러 갈 거야?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알겠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슬펐어요? 좀 슬펐어요. 아니 기다려줘. 안 슬펐어요. 잠깐. 아까 저기 125미터 여기에 한 저기에 한 여기 다시 왔어요. 좋았어요. 지금은 한번 저기가 만지고 올까요? 안 힘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잘 안 왔어. 잘 왔어, 진짜? 진짜. 나도 놀면 안 되셔. 나는 미안해서. 은퇴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수 중 한 명이라서 같이 야구를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날 뻔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있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리버트 선수가 초등학교 대회 시상식 때 제 목에 메달 걸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이파이브하고 그랬는데 그냥 슬펐어요. 옛날에 진짜 멋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울어도 되는지 모르겠죠. 눈물 나와가지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항상 무슨 인터뷰예요? 아까 오시게 어허? 진정 인터뷰. 아, 제가 또 F여가지고 이런 거 보면 또 울컥하는데 같이 뛰진 않았더라도 감동 먹고 우진 선배님 오실 때 저도 따라 올 뻔했습니다. 살짝 맺힌 정도. 네, 이런 그 은퇴식 보니까 또 저도 야구 진짜 나중에 잘해서 부산에서 또 은퇴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고 앞으로 또 그런 은퇴식이 있으면 눈물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못 찍었어. 우리 엄청 하니까. 사인 안 받았죠? 사인 왜 받아? 같은 플레이어였는데. 너는 플레이어가 아니었잖아. 아,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어? 아니, 우리는 같은 플레이어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더 이제 이입이 되는 거고. 너는 약간 롤모델 느낌이야. 아, 그쵸. 나는 약간 동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여기에 또래를 흘렀습니다. 원래 은퇴식 때 잘 막 그런 게 없는데 오늘은 멋있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잘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워낙 여기 시민에 들어왔을 때부터 공경의 대상이었으니까 또 여기 실제로 1군에 올라와서도 많이 배웠고 저랑 치국이랑 이렇게 막내일 때 한창 한번 혼났던 기억도 있고 또 으쌰으쌰해서 진짜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막 했던 기억도 있는데 또 야구장에서 다시 못 본다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앞으로 꼭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치국이가 좀 뺀질대 보였나봐요. 저랑 치국이랑 그때 제일 어렵고 많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항상 불편이 있으면은 선발투수 하고 싶다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던지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저도 버티형처럼 멋있는 선발투수가 돼서 같이 최강야구에서라도 뛰어오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나고는 사실 말을 못했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준비할 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루키였는데 벌써 28살이라고 친구한테도 막 키가 좀 큰 것 같다고 막 그래갖고 막 그런 좀 재밌는 얘기하다가 시합 나갔는데 오늘 또 알고 있었으니까 은퇴식인 거 제가 은퇴식 날 꼭 이겨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포트여 은퇴식 너무 축하하고 너무 멋있었고 우리 옛날에 정말 10년 전도 더 됐죠. 같이 야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은퇴식을 했지만 제 2의 인생 앞으로도 더 잘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우리 뭐 포트 형이랑 눈빛만 봐도 다 통하니까 뭐 말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뭐 눈빛으로 정말 고생했다고 그런 눈빛을 보냈고 네 화이팅! 야구 선수로서 진짜 어떻게 한편으로 정말 멋있었고 외국인 최초라는 이런 최초라는 타이틀이 더 멋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의 퍼트 형의 제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는 이제 그런 이런 오늘 같은 행사 같은 거를 겪을 때보다 모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뭔가 더 한번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뭐 더 잘해서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네, 뭉클하면서도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태 형이 수수들은 다 20대냐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괜찮냐고 물어보던데요. 아, 우선 시구 할 때부터 눈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좀 감정이 좀 그렇게 안 좋아한 심각했는데, 그리고 다행히 경기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행사가 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은퇴식 너무 축하하고, 제가 저 친구 덕에 저도 좋은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은퇴한다면 저 친구가 많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눈물 나올 거 안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마지막. 근데 저 친구만 보면 좀 눈물이 많아요, 제가. 눈물도 많고, 추억도 많고. 그래서 좀 감정이 좀 교차가 좀 심하네요. 뭐 제 야구 인생에서 투수 우리나라 물어볼 수 있다. 항상 한결같이 이뻤더라고 할 수 있고. 함께 한 시간 너무, 너무 고마웠고. 진짜 좋았던 기억들 영원히 간직해서 항상 멀리서든 응원하고, 저도 남은 야구 열심히 해서 저 친구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amazing. I mean, it feels almost like surreal to be able to have this experience as a foreign player here in Korea. So I just want to really say thank you to, I mean, KT and Doosan especially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here. Just like, even if it was a one day thing I could pitch in the game, that now I can officially say I'm retiring at Doosan Bear. So I'm really happy. Just seeing my brothers again. So, I mean, watching them play, me sitting in there watching them play, I'm very proud of them, who the players they've become and grown up to be and stuff. But just watching the video board, like all the memories, that some of the things I even forgot, but watching the videos kind of reminded me of our great times together here in Doosan and Jamsil and all the fans and players and stuff. So yeah, just really emotional. The first couple innings was a little bit weird because, I mean, the players haven't seen me for a long time. So I think it took the players a little bit while to like feel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to me. But I think after like the third inning, they started to come talk to me and stuff like that. And it just felt like old times. So when I wasn't pitching on the mound, I always sat in the dugout, and all the bullpen pitchers and the starters, we always sat there and talked and had a good time together. So it was awesome to sit there and kind of relive that again today. It makes me feel like old. So just seeing, yeah, like Mimi and Subini, like those guys now, they're like the veterans of the team and stuff like that. But whenever we played together, they were just like just coming up and making their stamp on the KBO. So just seeing them, how well they've done in their career, and just like, I'm just so proud of them. And like J-Ho, he's still playing. J-Wan, he's still playing. Weegee's still playing. Like all these players that I play with, they're still playing. They're still successful in the KBO. So yeah, I love those guys. Like seriously, like they're my brothers. So I love them, and I'm very proud of them. It's hard to explain like in words how you have a connection with somebody. I mean, my Korean, especially my first year coming here, I didn't speak any Korean, and Weegee didn't speak any English. So, but just being able to build a friendship and a bond with somebody, someone who I trusted, I mean, every day. I mean, every time I pitched, I was just trusting him to lead me like through the lineups and stuff like that. So, I mean, honestly, like I said in the speech, like there's no words. Like I could never put in the words like what Weegee means to me. And I know in my heart that I had so much success as a player because of him. So if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right now if it wasn't for Weegee. So I owe him everything, and really Weegee, 진짜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매일 우리 같이 야구장 와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Weegee 사랑해. It just like touches my heart. I mean, honestly, I played for the fans. I played for my teammates, and anything I did like in the weight room or on the field or practicing, it was never for me. I just want the fans. It was for them. It was for the fans. It was for my teammates. I never did anything. I never worked hard for myself. It was always for them. So just for them, I mean, after 6 years, finally coming back here and get to retire in front of them, the home fans and here at Jamsil. So it means a lot to me. It's just like, honestly, it's just like very touching to see the whole stadium like sold out with like Doosan jerseys and white. So normally when I played here, no matter who we played, like
50% Doosan fans or 50% the other team fans and stuff, but today I felt like it was an actual, like, true home field environment where it was like 98% Doosan fans. So it was like, it was amazing. So I just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to the fans, and then I appreciate you guys very much. I hear everything you do, and I'm just very thankful you guys supporting me through my career and after my career. You're still supporting me, so thank you very much. I mean, I've been away from the players for a long time, but just to hear that I'm a role model and stuff like that,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I know I was never trying to be that, but I just always tried to work hard and set a good example, not by talking, just by like being a good role model just so they get somebody to watch. But my only advice to the young guys is just be like, look around the locker room every day. Like, it doesn't matter how you feel or what you think. Look around the locker room and do it for your teammates. Like, it's not about you, or don't be selfish and think about myself only. Like, there's 26, 27 guys in this dugout every day. So it's not about me. It's about everybody else, and it's about the fans. So if you think you can't do it, just look around the locker room and just do it for your teammates. Don't do it for yourself. Don't be selfish. Do it for your teammates. Do it for your fans. Do it for everybody. You can only play baseball for so long, and before you know it, it'll be gone. So have no regrets. Live every day to the fullest. Work as hard as you can every day, and just enjoy your life and be successful. So, yeah. Yeah, 볼 카운트는 1볼 2 스트라이크 박하진 4볼 4볼 목적 바운드볼 허스윙 삼진 허스윙 5볼 직접 삼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5볼 변화구 생성